30 넘으면 실킹인데. 완전 핑크 싶다라.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우측 깜빡이고. 오른쪽 보고. 네. 실격입니다. 네. 시험을 종료합니다. 내 시킬 때 쓸까?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 30 넘어서요? 응. 그래서 실격된 거야. 그래서 앞차를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 그럼. 아. 시험이 아니니까 다행이지. 시험 때 조심해야 돼, 알았죠? 아, 네, 알겠어. 그래서 앞차를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 약 500m 앞. 고가도로 진입입니다. 여기도 커브. 너무 꺾지 말고 왼쪽. 빵아지 보자. 꺾이면 안 돼, 아니? 네. 시험 아니고 평소 운전할 때도 멈추면 중립에 다 해놔야 돼요? 그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중립을 해놓는지 이유를 알면 되는데, 중립을 넣는 이유는 환경 때문에, 탄수 중립 때문에. 아. 뭐, 안 하잖아요, 다들. 우리나라 차 자동차 대수가 2천만 대인데, 네. 모든 차가 중립을 잘 넣는다면 환경이 좀 더 깨끗해지긴 할 거예요, 그지? 아. 근데 안 하잖아. 뭐 한두 명 뭐 중립한다고 뭐 환경이 바뀌지?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좋은 질문이.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 쌤은 중립 넣으시나요? 저는 중립 놔요. 아, 그래요? 네. 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의무는 아니에요. 네. 학원은 다 이제 법적으로 의무가 돼 있어서 환경부에서 탄소 배출 줄이라고 그래서 하는 거고, 뭐 내 차가 전기차다 중립할 필요도 없지. 전기차는 매연 안 나오잖아. 이게 내연기관 차니까. 특히 디젤 차 같은 경우는 더 매연 많이 나오겠지. 그다음에 이제 2차 사고 방지 목적인데, 2차 사고는 좀 이따 서 있을 때 설명을 해드릴게. 좌측 깜빡이 켜고. 신호가 바뀔 것 같아가지고. 브레이크. 이런 버스 앞으로 끼어들면 위험해요. 네. 버스 운전기사 우리가 안 보이거든. 그래서. 신호가 걸렸다. 스탑 할게, 스탑. 중립 넣고. 네. 이제 2차 사고 방지 목적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야, 저 시험 바뀌었네. 좀 이따 설명할게. 아, 끼어들겠습니다. 자, 끼어들 때는 네. 왼쪽 뒤에 하얀 차 보이죠? 네. 그 하얀 차로 그 다음 하얀 차한테 양보 받는다 생각하시고 네. 조금씩 도로를 잡아먹을 거예요. 끼어 넣고. 자, 도로를 조금씩 먹는 거예요. 왼쪽으로 보면서. 오케이. 네, 이제 갑시다. 엑셀 밟고. 쭉 엑셀 밟고. 더 밟아요. 쭉. 쭉 밟아요. 우측 깜빡이 켜고. 네. 밝히시고 앞에. 네. 저는 이제 변수는 감독관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하라고 얘기해줘요. 네. 초보분들은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이 정도 피워놓으면 들어와. 아, 알겠습니다. 여기 대가리들이 드밀게 신공이 나와요. 아, 네. 중립. 이 정도는 해야 못 들어오지. 가끔 그렇게 피워놓으면 그냥 들어옵니다. 2차 사고 방지 목적이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신호 대기하고 이렇게 서 있다가 네. 저 앞에서 사고가 나서 일로 덮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내가 뒤에 놓고 있으면 네. 이렇게 정신이 멀쩡할 때는 밟고 있을 수 있잖아. 네. 근데 정신을 잃어버리면 이게 발이 여기가 일로 가버린단다. 아. 그러면 여기 부딪혔는데 내가 엑셀을 계속 밟게 되죠. 네. 캄캄한 도로에 승용차가 멈춰섭니다. 이내 화염과 연기가 순식간에 솟아올랐지만 어쩐 일인지 운전자는 내리지 못합니다. 잠시 후 지나던 시민 3명이 차로 달려듭니다. 창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고 깨지지도 않습니다. 한 시민이 어딘가로 가더니 쇠파이프를 구해와 유리창을 내려쳤지만 꿈쩍도 안 합니다. 쇠파이프로 창을 치는 소리에 가까스로 의식을 차린 운전자가 문을 열었고, 한 시민은 운전자가 안전하게 피할 때까지 차 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방호벽에 차량이 부딪힌 그런 사고예요. 네, 의식을 잃은 상태로 가속 페달에 발이 올라가 있었나 봐요. 뭐 그런 경우가 뭐 흔하진 않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 네.
실제로 그렇게 사망하신 분이 계세요. 빠른 브레이크 하나 두세요. 어차피 빨간불이. 네. 내리막이고 그래서 화물차 뒤에 쓰시면 돼요. 네. 살짝 꺾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좀 더 그렇지. 중립. 의식이 있을 때는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네. 근데 의식을 잃으면 이 발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의식을 잃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리막 같은 데다 들이박은 거야. 네. 의식을 잃었는데 차 문을 요즘에 다 운전할 때 다 잠기거든 저절로. 네. 잠긴 상태에서 이걸 밟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엔진 회전수가 가속되니까 하재가 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 근데 뭐 흔한 일은 아닌데 이거 사람 일이라는 거 뭐 모르니까 저는 이제 중립 놓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 뒤놓고 있어야 덮치는 거 피하는데 이거 어떻게 피해? 본인 뒤놓고 있으면 피할 수 있어요 이거? 뒤놓고 있다가 누가 댓글 달았더라고 내가 유튜브 하니까 네. 야, 이거 왜 중립 놓냐고 뒤에 있어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뒤놓고 있어서 저기서 달려들 때 피할 수 있어요? 괜히 피하다가 누구 죽여 맞죠 그죠? 그냥 네. 준비를 하고 딱 대기하고 있어 어쩔 수 없어 운명을 받아들이고 몸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어야지 이걸 뒤놓고 엑셀을 바른다? 어떻게 피해 말도 안 해요 못 피해요 맞네요 예, 못 피해요 뒤놓고 있으면 왼쪽 네. 여기 좌회전 화살표 보이죠? 네. 좌회전입니다. 그거 피할 수 있으면 진짜 대단한 인간이지. 신이지 신. 나도 못 피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뒤놓고 있다가 네. 다 뒤놓고 있다가 아니다 뒤놓고 있다가 자 옆에서 여기서 갑자기 저쪽에 좌회전 차가 술 음주운전 차야. 네. 나한테 지금 돌진을 해 갑자기 저기서 쌩 빠른 속도로. 네. 피할 수 있어요? 못 피할 것 같은데 못 피해요 1초 만에 박아요 천천히 와서 박는 게 아니잖아 네 맞죠 사고 나는 차들은 출발 네. 가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가속하다 달려오잖아 1초면 들이닥치는데 그걸 어떻게 피해 왼쪽 1차로 네. 못 피해요 나도 못 피해 그거는 카레에서도 못 피해요 네. 엑셀 네. 내가 진행 중일 때만 달릴 때만 피할 수 있지 몸 정차 후 출발할 때는 못 피해요 불가능한 얘기. 이렇게 달릴 때는 피할 수 있어, 내가, 그죠? 네. 예. 근데 멈췄다가 어떻게 피해? 못 피합니다. 약 150m 앞. 자, 좌측 깜빡이. 좌회전입니다. 엑셀 힘 빼고, 왼쪽 보고, 아, 선발부 안 되고, 밟지 말고, 이렇게. 좌회전입니다. 아, 천천히. 저 차가 직진차가 먼저예요. 천천히. 네. 주황불이지만, 천천히. 저 차가 먼저입니다. 네. 천천히. 직진차. 브레이크 떼고, 가도 돼요. 멈출 필요는 없고. 아, 네. 그렇지. 엑셀 밟으면서 갑니다. 네, 1차로 돌려요. 지금 돌리면 돼요. 엑셀 넘어야 됩니다. 항상 90도 먼저 돌리고 엑셀 아, 살짝 밟고 알겠죠? 네. 그래서 항상 항색 전면은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우선순위가 선진입차 아, 그 다음 직진차 그 다음 우측차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아, 네. 엑셀 힘 빼고 왼쪽 이제 우측 깜빡이 켜고 발은 브레이크 놔두세요. 우측 네. 깜빡이 켜요.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불법 주차 때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세울 거예요. 네. 여기 이렇게 세우면 돼요. 피 넣으시고. 브레이크 떼면 안 돼. 본인 네. 밟고 있어야지. 아, 네. 내가 밟았었다고 해, 어떻게. 아이, 혼자 내려가길래. 알려주는 거예요. 네. 네.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네. 네. 처음이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네. 멈추시면 돼. 네. 만약에 시험 볼 때 차가 없으면 오른쪽 붙여주시면 되는 아,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깜빡이 끄고, 시동 끄고. 네.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